대부분의 남자들이 질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지 않을까? 저는 근데 걸려본 적 있어요. 그 완전 초기에 되게 완전 간지럽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많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완전 초창기라 그냥 바로 한 번에 나았던.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여성의 거의 과반수가 아마 질염 때문에 오시지 않나? 그것도 뭐 초기, 중기, 말 이렇게 좀 단계별로도 있나요? 질문이? 단계별로 있는 게 아니라 원인균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긴 하죠. 아. 우리가 발가락 사이에 무좀 생기면 어떻게 많이 간지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 그다음에 이제 그 분비물이 나오는데 약간 그 우유 이렇게 됐을 때 위에 침전물이 생기든지 하얀 그런 침전물 같은 분비물이죠. 근데 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증상이 없는데 그냥 냉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래서 갔는데 질렸습니다. 아, 진짜. 아, 그 궁금한 게 냉이 혹시 건강에 따라서도 이게 막 냄새가 심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혹시? 그러니까는 뭐술 담배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냄새가 막더 난다거나 할까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 그냥.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래서 냄새가 나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거는 관련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분비물이 트리코모나스라든지 가드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한 냄새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하고 심한 냄새라면 어떤 이런 표현을 해서 될란 건 모르지만은 약간 그 오징어 냄새, 아 약간 그 생선 뭔지 그딱 알겠다. 진짜? 오징어 냄새 하니까 막 오징어 아 냄새라든지 아니면 그렇구나. 생선 그 약간 그 상한 냄새, 그런 비슷한 악취가 나는 경우가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분비물도 약간 누렇게 이렇게 나오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치하면 그것이 이제 자궁을 따라서 난간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제 골반염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질병, 질염이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염이 이 해부학적으로 이게 항문하고 인접해 있고 그게 꽉 끼는 바지 같은 걸 입고 한계가 안 되는 습한 상태 그런 데잘 생기고 그다음에 뭐 과로하거나 그 그쵸, 때문에 맞아요. 그랬다 잠을 못 그랬잖아요. 뭐 자고.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받았을 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아, 또 이제 또 여성 이제 뒷물을 하잖아. 뒷물할 때막 강한 세정제라든지 막 비누 같은 걸로 막 씻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저기 유익균, 정상 세균이 죽어버리게 되겠지.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균이 자라게 되겠지. 어떤 사람은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묻게 되겠지. 앞에서 이렇게 되면 뒤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봐야 되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이제 그 성적으로 정기적인 그 관계를 하는 상태라면은 1년에 뭐 두세 차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원칙이지.